지치요? 예로부터 산삼, 산지구엽초와 함께 3대 선약으로 여겨졌다는 지치. 지금 몸에 병을 치료하기 전에 이걸 우리 보양, 보기, 보혈하는 그런 약재로서. 지치의 뿌리는 오랫동안 귀한 약재로 쓰여왔는데요. 열과 독을 없애주고 무엇보다 혈액순환에 특효입니다. 한방에선 소염작용이 있어서 소독약으로 쓰이는데요. 빨간 약 같죠? 연고도 있나 봐요, 저걸로? 연고보다도 효과가 좋더라고. 방금 캐낸 지치를 흙만 이렇게 털어내고 바로 먹을 수 있는데요. 맛이 아주 희한한 맛이 납니다. 자, 제작진도 안 먹어볼 수 없겠죠? 무슨 맛일까요? 어때요? 어때? 이분 잘 드세요. 써요. 그럼요. 입에 쓴 만큼 몸에도 좋은 약이 되는 지치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먹어볼 텐데요. 아니, 그런데 이 소주로 뭐 하시는 거죠? 물 빠지 마라고. 물로 씻고면 약초가 떨어져갖고. 깨끗이 씻고 나니 빨간 빛깔이 이렇게 더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올해 첫 수확 기념으로 작은 마을에 잔치가 벌어졌는데요. 삼계탕에도 이 빨간 지치 뿌리를 넣는데요. 하고 대추하고 마늘하고 만나가지고 이게 여름에 뭐 해 먹어요. 한 솥 푹 끓여내고 나면 네. 자 이렇게 육수가 빨갛게 우려 나오더라고요. 냄새도 없애줄 뿐 아니라 국물은 담백하게 또 고기는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지치를 넣어서 밥을 하면 여름에도 또 밥이 쉬지 않는다고 해요. 여기에 또 지치로 만든 약주도 맞을 수 없겠죠? 귀한 것인데 오늘 쪼금으로 지금 개봉한 거예요. 아, 그 약이 맛을 뜨는 들어요. 아니야, 그거 다 먹지만. 보기도 좋고 건강에는 더 좋은 지치 밥상. 다들 정말 맛있게 드시는데요. 모두가 지치 요리에 푹 빠집니다. 아주 부드럽고 차지고 진짜 이게 담백하니 좋네요. 지치에 빠지신 분 여기 또 있습니다. 지치로 매일 차를 끓여 수시로 마신다는 표미경 주부. 반갑습니다. 이걸 먹으면 혈액순환에도 좋고 좀 변비에도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거를 이렇게 따뜻하게 해서 마시고 있어요. 커피 대신에. 마시고 남은 차는 이렇게 스킨을 만들어 뿌려주기도 한다는데요. 와,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녀의 냉장고 속에 음료수 대신 가득 들어있는 이거. 뭘까요? 지치 로션. 지치 오일을 항상 이렇게 우려놔요, 오일로. 지치를 오일에다가 우려가지고 만든 크림이에요. 화장품 냉장고가 없어서. 정말 모두 지치로 직접 만든 화장품들이래요. 지치 화장품을 쓴 이후 심한 건성이었던 피부가 몰라보게 좋아졌다고 합니다. 지치가 염증을 없애주고 독소를 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미백 효과 및 보습작용을 높여주는데 가장 중요한 약재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집에서도 이렇게 간단하게 지치 화장품을 만들 수 있는데요. 말린 지치를 화장품용 오일에 하루 정도 우려내기만 하면 됩니다. 이 오일을 수시로 몸에 발라주는 것이 건조한 피부를 촉촉하게 만든 비결이라네요. 팔꿈치 여자들은 여기 이렇게 각질 생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각질도 안 생기던데. 우와, 정말 팔이 매끈하시죠? 예. 자, 그리고 립밤 만들기도 어렵지 않더라고요. 오늘 집에서 다 만들어요? 만들어 놓은 지치 오일에 천연 밀랍을 섞어 전자레인지에 돌려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용기에 넣어서 굳혀주면 천연 립밤도 완성됩니다. 되게 촉촉해요. 빛깔도 고와요. 은은한 분홍빛이 나는데요. 비누부터 로션까지 지치의 무한 변신 놀랐습니다. 만병통치약? 힘들게 찾은 만큼 놀라운 능력을 보여준 우리 약주 지치와의 즐거운 만남이었습니다. 네. 아, 이게 생긴 건 좀 무섭게 생겼는데 아무튼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하게 쓰일 수 있는 아주 귀한 약재였는 그럼요. 네. 아무튼 약초도 중요하지만 역시 운동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달리기가 아주 좋은 운동인데요. 오늘도 열심히 수원 화성에서 달리고 있는 이봉주 씨 그리고 홍영 씨 나와주세요. 네. 아우, 지친 기색도 없으세요, 웅경 씨는. 날이 갈수록 건강해지고 계십니다. 이분은 그냥 선수예요, 선수. 네. 자, 이번 주에 마운트 지금 50분째 달리고 있는데 저는 이때가 가장 힘들거든요. 여러분 괜찮으세요? 네! 자, 수원 화성을 달리고 있는데
다 재밌겠죠? 그래서 해설사분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기.